안녕하세요, 여러분. 함께 나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여드렸던 쿠션 있잖아요. 이거 사용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향수 리뷰하는 거를 올려놓고 보니까 제대로 설명을 안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오우드 사틴 무드를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처음에 딱 맡으면 되게 단향이, 오우드 향이 진짜 강해가지고 가죽 느낌이 좀 강해요. 매트한 가죽에 단향과 묵직한 요구르트 향도 나고, 제가 표현해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 드리고 있는데, 또 이제 제가 회사에서 이렇게 뿌리고 다니면 되게 달달한 사탕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바닐라 향이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쨌든 되게 달달하다는 거 살짝만 해보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커버력이 엄청 강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많이 바르면 안 되겠구나. 자연스럽고 얇게 발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목도 매트한 것도 아니고 약간 엄청 물광도 아닌 진짜 in between. 굿!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즘 브이로그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일상 브이로그라고는 했는데 막상 제 인생 얘기가 많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일단 생각보다 화장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다. 제가 보니까 호주에서 돌아온 지 벌써 한 7년이 넘었더라고요. 그 말은 즉슨 제가 취업을 하고 회사를 다닌 지 7년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이나 이제 회사에 굉장히 좀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크게 욕심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 물론 그런 생각은 해. 경험이 없다 보니 더 바깥 세상을 모를 수도 있겠구나. 더 재밌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모르는 거지. 너무 도태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너무 편하니까 여기서 벗어나기 싫은 건가? 하, 이런 거를 타파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지금 나쁘지 않아. 근데 지금은 이 회사 생활에 대한 슬럼프가 너무 세게 왔어요. 그리고 많은 유학생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시겠지만, 이게 언어라는 게 그 나라에 한참 살 때랑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의 사실 영어도 좀 안 좋게 되고 있거든요. 즉각적인 언어 스위치가 바로바로 되지 않고 버퍼가 좀 걸린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여기 있다 보니 영어를 쓰긴 하지만 한국말을 거의 다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는 너무 지금 안전한 데 있으니까 자꾸 저라는 사람은 도태되고 있구나, 이게 너무 많이 느껴져서 새로운 도전을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둘 계획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걸 그만두고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으면, 일단 좀 쉬면서 뭐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일단 해보고 싶은 걸 좀 해볼 생각이에요. 라이나, 아, 좀 이것도 보여드리면, 저는 이 클리오의 컬러는 브라운입니다. My eyeliner is on its last leg. 그 다음에 홀리카 홀리카의 투샷 아메리카노로 스머징을 해줍니다. 사실 저 화장 잘 못해요. 거기서 본 건 있어가지고. 이거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솔직히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지금 새로운 인생 챕터를 가기 위해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ike I said before, I'm debating between so many options.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이 과정들을 제 브이로그에 담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연결성이 없어. 줄이 하나가 딱 있고 거기에 이제 살들이 붙어대는 것 같은데, 지금은 줄이 없는, 연결 줄이 없는 느낌이어서, 아, 이제부터는 나의 얘기를 기록을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꿔봐야 되겠다, 방식을. 이런 생각, 물론 뭐 많이 바뀌진 않겠죠. 제가 하던 대로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뭔가 저의 스토리를 공유가 더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Anyway, 여러 가지 그 옵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채화가 되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이라이트를 조금 주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진짜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저도 반짝이 좋아하거든요. 약간 키라키라한 눈 메이크업을 좋아해요. 반짝이를 발라줄 거예요. 눈 두덩이 밑에다가 그다음에 살짝 이건 약간 입자가 더 두꺼운 거거든요. 큰 덩어리 눈들을 집어서 한 번, 두 번씩만. 이거 3CE 모노 핑크입니다. 이게 되게 연한 핑크라서 이 컬러 있잖아요. 살짝 묻혀서 이거만 잘라줘. 이게 아닌데? 안 되는 걸로. 망했다. 줄이 생겨버렸어. 쉐딩 안 했다. 의미가 있든 없든 간에 할 건도 다 해줘야. 하이라이트는 클리어 프리즘 하이라이터. 이걸로. 이것도 클리어인데 쿨받는 핑크를 바르고 당모 쿨핑을 가운데다가 향수를 뿌릴 건데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게 지속력이 진짜 아침에 뿌리고 나가면 5시, 6시? 그때까지도 향이, 잔향이 강하게 남아있어요. 오늘은 이걸 한번 뿌려볼게요. 실크무드는 오빠가 아직 한 번도 맡아보지 않은 향이라서. 이거는 진짜 까준 냄새야. 단내가 하나도 없는. 근데 제가 이거 잔향 맡고 이걸 샀다 했잖아요. 이게 처음 맡으면은 남자 스킨 냄새가 더 강하게 나요. 처음에 잔향은 달아요. 오히려 이거 잔향 맞잖아요? 그럼 이거 사게 돼요. 오빠 내 향수 이번에 다른 버전의 향수거든? 이것도 근데 바디감이 무겁네. 근데 그전 거보다는 가볍잖아. 조금 덜한데 남자가 봤을 땐 뭐가 더 식음이 나. 앞전에 오우드보다? 그게 너무, 더 달달했는데? 너무 진해. 이게 나? 자세히 봐. 애기 살 느낌. 베이비 가죽 냄새인데? 아 그래? 다시 봐봐. 아 이 사람 지금 향을 제대로 부숙청하지. 오빠의 그 판단은 조금 신빙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 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왜 물어본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거 있지? 뭔가 되게 풍성하게 막 풀풀풀풀 풍기는 느낌이라서 은은한 건 이게 좀 더 은은한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야? 표정을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래야 덜 뚱뚱해 보이지. 이거 봐. 여기가 조금 앞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가만 있어. 그래서 오늘 뭐 하지? 응? 어? 가고 싶은데 있어? 어디서 피자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응? 감사합니다. 네. 맞지? 아무튼 저희는 이거를 먹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어제 분짜도 같이 먹어봐. 아 양이 좀. 가로로 하면 가로로 이렇게 이렇게 가로. 대신 그러면 이렇게 터치로 바뀌시고요. 아~ 네. 되시고요. 유용하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온 거는 요거 립스틱을 두 개 사면 요 미니 쿠션을 주더라고요. This is so cute. 너무 귀엽죠? 이렇게 귀엽죠?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나온 신상 립을 샀어요. 지금 바르고 있는 립 누드 레이스하고 디자이어 로즈 두 개 샀습니다. 이거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발색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요 립 이거 하나 하고 이거는 요거 요렇게 두 개. 그럼 이제 씻어볼까? 딸기 케이크를 시켰어요. 지금 응? 자 갑니다. 자 사진. 야, 이것도 좋다. 오 이거는 너무 인상적이야. 이상하게 입이 삐뚤어졌잖아. 이런 거는? 아까 그게 제일 잘 나왔어. 이제 장을 보러 집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저는 집에 왔고요. 오늘 저녁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의 요리 딱 볶음탕 닭도리탕? 센로란에서 산 립스틱을 발랐는데 지속력이 진짜 짱이에요. 이거 지금 그 바르고 심지어 아까 케이크를 먹고 이렇게 있어요. 좋았습니다. 일단 손을 씻고 강박 같은 건데 절대로 어디 이 밖에서 입은 옷과 제 몸으로 침대나 소파에 앉지 않아요. 되게 피곤하죠? 뭔가 박테리아 같은 거에 되게 제가 민감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샤워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샤워를 하고 약간 랑벨에서 나오는 울트라 리프팅 EGF 앰플이에요. EGF, FGF 최적의 배합으로 피부에 탄력에 도움을 주는 데일리 앰플이어서 저는 이거를 저녁마다 발라줘요. 듬뿍듬뿍 해가지고 얼굴에 피부 결이 바를 때랑 안 바를 때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앰플을 항상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끝. 저녁은 닭도리탕. 그만해. 잘 먹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습니다. 그게 다야? 유튜브 어렵다. 맛있다 맛있다 밖에 못하잖아. 야 이거 뭐 사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 아. 맛있어? 스가상이 엄마야? 오가상. 아 오가상? 응. 어. 지금 스즈메라 그러니까 스가상이라고 줬지. 응. 아 진짜 맛있다. 맛있어? 어? 하나야. 많이 먹어. 진짜 맛있어.
We used to have each other's playlists. No, no. Used to be each other's best friends. Yeah. And now we go our separate pathways. But your heart